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아, 오늘도 혹성산 남동풍 이륙장에 올라왔어요. 예보가 추석 연휴 내내 남동풍이 남동풍이 아니고 동풍 계열이 계속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요. 오늘은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풍향은 북동풍. 바람은 약했어요. 노멀 바람은 한 6km 정도. 그리고 가스트가 불 때는 13km 정도까지 가스트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노멀 바람과 가스트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오후 늦을수록 고도가 점차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오늘 보였습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이고 하니까 바쁜 분들은 바쁘겠지만 이제 그래도 회원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얼굴 보지 못한 형님들이 나왔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럴 때 나가면 돼. 기다렸다가 서클링 하기가 굉장히 나가라. 까다로웠어요. 가스트가 세면은 서클링 하기가 힘듭니다. 서클링 하다가 갑자기 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풍향대로 보령 방향으로 해서 보령까지 가는 것을 계획을 잡았으나 오늘 흑선산에 오는데 차가 겁나게 막혔어요. 그래서 비행 도중에 무전으로 보령 취소하고 유철리 가까운 평택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륙했어요. 자, 가스트가 올라올 때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행 주제는 보령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 전에 비행 공지에 우리 평택 XC팀의 비행 공지에 올릴 때 제가 말했던 우리 막내하고 말했던 것이 오늘 주제는 최종 병기 활에서 나오는 명대사 그걸 가지고 비행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명대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적용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도 급하게 우리에게 바뀌었고 미리 두세 가지 코스를 정해놓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급하게 바꿨어요. 천안 시내를 벗어나고 부터는 이제 측정풍하고 정풍으로 바뀝니다. 유철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바람이 약한 노멀 바람이 약해서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가스트가 두 배 이상으로 불기 때문에 오늘 서클링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가스트가 불 때는 열이 싹 올라와요. 휘몰아치듯이 올라와서 강하게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리프트가 되죠. 그럼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평택 쪽으로 다시 직진을 하고 지그재그 식으로 비행을 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고도도 안 올라가고 하여튼 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마지막에도 자막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글라이더를 타는 것이지 활을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지만 정풍은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정풍을 만나게 되면은 선수용 글라이더라도 LD도 안 나오고 바로 착륙하게 됩니다. 열이 없을 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차도 많이 막히고 또 갔다가 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전으로 레전드 형님과 저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전드 형님, 지용이 형님 이렇게 먼저 넘어갔고 저는 고도를 조금 더 잡고 가느라고 좀 늦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최고 고도는 처음에는 이륙한 분들은 이륙장 위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 이륙장 위까지 겨우 올라갔지만 계속 비비고 도전한 결과 고도는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갔고 제가 잡은 최고 고도는 1300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장거리를 뛰려면은 1500 정도는 올라가줘야 그래도 멀리 갈 수 있는데 1500 이하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기가 지금 개글링을 하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 그 다음에 박상호, 그 다음에 천원 팀, 그리고 지용이 형님, 이렇게 핏불은 어디선가에서 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정미창혁 선수, 최희덕 형님도 오늘 나와서 얇은의 실력으로 서클링을 뽐냈습니다. 지금 흑성산에서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최고 고도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클링을 잘 하다가 갑자기 확 빠집니다. 이게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기 때문에 계속 열을 잡고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역전층이 낮았고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기상은 이게 요즘 들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바람이 계속 불어주는 게 아니고 태풍도 지나가고 장마도 지나가고 했지만 항상 가스트가 더블 이상으로 불었어요. 계속 좀 가스트하고 노멀 바람하고 차이가 좀 안 나야 질 좋은 비행이 되는데 계산하기도 쉽고 하여튼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 부는 걸 하나님한테 전화해서 조정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바람에 맞게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활공을 하는 그런 기술자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비행인이지만 바람을 이용한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비행을 계속 쭉 같이 해온 결과 우리 팀의 초보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중상급자로 올라갔어요. 비행을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는데 그냥 꾸준히 주말마다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비행 횟수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다 실력 좋아진 만큼 또 비행 상식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겠지 하고 교육은 안 하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나 뭐 이렇게 비행 끝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려줄 텐데, 뭐 또 비행 끝나면은 바쁘니까 먼저 올라가기 바쁘고 해서 뭐 할 얘기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다음에 또 나오면 해줘야지 그러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비행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에티켓이라든가 서클링 시 어떻게 개글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혼자 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열 안에서 서클링을 할 때는 상대방하고 호흡을 맞춰서 같이 돌려야 되는데, 이제 막 실력이 이렇게 막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를 못하죠. 여럿이 개글링을 해도 자기 혼자 서클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열에 집중해서 그냥 돌아요. 그러면은 같이 개글링 하다 다 흩어져. 그 사람만 남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만 이제, 아, 자기가 이제 서클링을 잘해서 나만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서 다 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흩어졌다가 다시 열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그전 시합 나가서 비행을 그렇게 했다면 경고 먹습니다. 경고 먹고, 그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죠. 교육도 받았고. 근데 이제 동네 비행할 때는 뭐 다른 팀도 이제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이제 서클링을 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 팀만 아니고 다른 팀도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근데 이제 비행을 오래 하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교육을 안 받았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싹 올라오는 친구들은 그걸 못해. 쇼턴 할 때하고 그냥 개그링 할 때 이렇게 열 따라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오로지 혼자서 그냥 좁게 돌고 그냥 계속 그냥 부닥킬 듯 말 듯 막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더라도 한 사람은 좁게 돌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 맞춰갖고 약간 넓게 이렇게 돌아서 같이 올라가는데, 가운데 껴갖고 혼자 휙휙 돌아버리면은 그 개글링이 다 깨집니다. 위험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행은 이제 직접 해보고 느껴야 와닿는 거 얘기니까, 이해가 안 닿는 사람은 열심히 서클링 연습해서 여럿이 올라갈 때 같이 개글링도 하고, 그 정도가 되면은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분이 저한테 중고 장터에서 글라이더를 구입했는데 창고에 오래 박혀 있어 가지고 산출도 다 꼬이고 해서 이거 어디 저기 비행할 때 안전검사 받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상태 좀 점검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보통 비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그리고 글라이더가 이제 타는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글라이더를 중고 상태에서 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고, 글라이더는
초보자용 왕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급을 지나면은 완투급이라고 투급을 타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글라이더가 있습니다. 그 글라이더를 거친 다음에 투급 ENC등급이죠. 투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수용 가기 전에 XC용 글라이더 231이라는 글라이더가 있습니다. END급이고 그 다음엔 CCC 선수용 글라이더가 있고 이렇게 등급별로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초보자는 A급, 왕급이죠. 왕급을 타고 그 다음에 이 착륙이 완벽하게 되면은 리치나 서클링을 배우기 위해서 완투급, 그리고 이제 장거리를 XC 같은 걸 뛰기 위해서 이제 요즘 글라이더가 성능이 좋아서 특급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특급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좀 더 멀리 가고 싶으면 고급자용 2-3 글라이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합을 뛰고 싶다,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겨루고 싶다, 그럼 선수용 CCC 글라이더를 타는 건데, 이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를 비행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날개가 옆으로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되게 올라갈수록 안전도는 떨어집니다. 안전도는 떨어지고 날개가 옆으로 길기 때문에 가스나 돌풍에 돌풍이 불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못 해주게 되면 위험한 글라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단계별로 글라이더를 구입해서 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줄이 꼬여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통 초보자들도 비행 한두 번 해보고 이러는 분들은 산줄을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 산줄을 아무리 많이 꼬여도 잘 풀어요.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이렇게 해보면 잘 푸는데, 지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중고장터에서 글라이더를 샀고 너무 창고에 오래 처박아둬 가지고 산줄도 꼬였고 어떻게 푸는 줄도 모르고 이게 안전한 건지, 만져보기에는 산줄은 튼튼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글라이더 종류도 모르고 그분 비행 경력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7년 가까이 됐으면은 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산줄은 비행 어느 정도 하면은 다 풀 줄 아니까, 만약에 비행하시는 분이면은 야 빨리 돌아! 활공장에 나오면은 아무리 꼬여서도 주위의 동료들이 다 풀어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렸고요. 그런 걸 질문을 할 때는 비행 경력, 나는 비행을 얼마나 했고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는 스쿨에서 안 받고 그냥 클럽에서 선배들한테 배웠다, 그리고 비행 경력은 뭐 2년이다 3년이다, 아니면 나는 20년 했다가 10년 쉬었다, 뭐 이런 식으로 2년 했다가 10년 쉬었다, 그리고 글라이더는 옛날에는 못하는데 지금은 뭐로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답하기가 굉장히 쉽죠, 저로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까이 제가 자주 비행하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나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더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비행 경력, 그리고 자기가 글라이더가 등급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연식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에 보면 구름이 물감을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물감을 쫙 이렇게 붓으로 훑은 것처럼 구름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구름이 저렇게 흩어지거나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싹싹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는 구름이 뭉게구름이 핀 날이 비행하기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구름이 흩어지고 그럴 때는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서 구름을 다 흐트려 놓은 거기 때문에 열도 마찬가지로 같이 흐트러집니다. 올라가다가 흐트러지고 가스트가 불 때 그리고 바람이 멈췄을 때는 그 열이 금방 끊겨요. 그러면 다시 열이 지는지 열이 생기는 데까지 또 가서 열을 잡아야 됩니다. 가는 동안에 또 가스트가 불면은 엇박자를 맞게 내면은 그냥 쫄아야 돼요. 열 하나도 못 잡고 운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열이 생기는 곳을 바람이 열이 끊겼을 때 열이 생기는 진원지로 바로 가서 내가 잡을 것이냐. 딱딱 내가 어딘지 다 알아.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딱딱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바로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아도 대충은 알아도 거기에 열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크게 돌면서 사면에서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그 바람에 굴절되는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고도가 들까지게 하고 조금이라도 상승되는 데가 있으면은 그 구간에서 머물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다시 바람이 불면서 열도 같이 올라오고 그때 또 열을 잡아서 고도를 조금 더 올리고 버티고 올리고 버티고 올리고 뭉게구름이 이렇게 많이 낀 날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한 방에 잡아서 그냥 구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최고 고도로 한 1300 정도 잡고 천안 시내를 빠져나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바람은 오른쪽 라이저 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비행은 이렇게 바람이 가스트가 배 이상 될 때는 지금 출발한다고 무전을 하고 있어요. 비행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고도가 늦게 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12시쯤에는 이륙장 바로 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뭐 12시보다 1시, 1시보다 2시 이런 식으로 고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버티면서 출발 고도가 될 때까지 버티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요.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냥 1000m 정도만 올려도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길은 것도 아니고 시합도 아니고 해서 제가 중간중간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도 차례를 지내고 일찍 좀 늦게 혹선산에 모여서 비행을 할 건데 나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휴 기간이라 어디 뭐 XC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누구 레전드 형님이 뭐 멀리 가자 이렇게 하면은 또 멀리 갈 수밖에 없고 하여튼 내일도 기상은 이제 내일 현장에서 체크하고 또 코스를 정하겠지만 내일 구름 상태도 봐야 되고 고도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고 하여튼 내일 비행은 내일 기상에 따라서 또 코스도 잡고 짧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내일 걱정하기도 하고 여기가 천안 시내입니다. 천안 시내에서 지금 시내 입구에서 초입에서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밀려요. 정풍이나 정풍을 만날 때는 고도를 올리고 스타트를 해도 LD가 많이 까먹습니다. 정풍을 맞으면 속도도 줄고 하강이 심하기 때문에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측정풍이거나 이렇게 되면 열을 잡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동떨어지게 드리프트가 되기 때문에 고도 올라가도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 착륙하는 장면에
자막을 넣었지만 오늘 비행하면서 느낀 건데 어제 공지 올리면서 댓글에도 뭐 그렇게 제가 다뤄놨습니다. 우리 저기 아까 시작할 때 최정봉기 활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명 대사 중에 하나가 자꾸 오늘 비행에 등장하는데 주제가 그겁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 조선의 활잡이가 그런 명대사를 남겼죠. 배우가 했지만 조선시대 때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활을 잘 썼다고 해요. 지금도 잘 쏘고 있죠.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면 활 쏘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다 금메달 따죠. 남자고 여자고 개인전이고 단체전이고. 그래서 이제 바람은 글라이더가 이제 리치를 타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극복도 되고 우리는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상승도 하고 바람이 산을 막고 올라오는 상승풍을 이용해서 리치를 타고 고도를 올리고 서클링을 하면서 바람에 드리프트 되면서 또 X시그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목적지를 바람 방향과 동떨어진 목적지를 잡아놓고 이거는 뭐 그냥 동네 비행이지만 시합을 리그전에 가더라도 리그전 타스크도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쉽게 해서 길은 코스지만 그래도 이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타스크를 쌉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기상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일부러 한 구간을 어떤 구간이 또 이제 똥통이 될 수가 있어요. 정풍이 되거나 아주 어려운 코스가 이제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난코스를 만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많이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더는 이제 모터가 달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은 우리가 이용하고 극복할 수는 있지만 정풍은 극복이 안 된다. 여태까지 비행하면서 정풍 뚫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바람이 노멀 바람이 한 6-7km 불어서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스트가 노멀 바람하고 가스트하고 노멀 바람 짧게 불고 가스트가 또 한참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불더라고요. 죽었다가 불었다가 죽었다가 불었다가. 그래서 서클링 할 때도 고거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드리프트 되면서 고도 올리고 또 우측으로 또 직진하고 바람이 약할 때 정풍을 뚫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했는데 뭐 이게 뭐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박자를 딱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철리 바로 코앞에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주 0.1, 0.2 이런 거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서클링을 하면서도 이제 목적지 쪽으로 미세 조정하면서 조금 조금씩 전진하면서 이제 서클링을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클링을 하는데 왼쪽으로 자꾸 밀려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렇게 불고 열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미세 조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풍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클링을 하다가 가스트가 불 때 열에서 확 빠지고 오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까다롭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자연을 이용해야 되니까 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비행을 해야죠. 영상은 한 50분짜리인데 비행은 2시간 이상 했습니다. 저기 흑성산에서 고도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1300m까지 올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버티면서 올리고 버티면서 올리고 이렇게 XC하러 이렇게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 고도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면서 고도가 올라갈 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버티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다 이렇게 잘랐어요. 편집을 했습니다. 목적지하고 자꾸 서클링 하는데 멀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땜빵처럼 운동장 같이 빈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나갔는데 자, 지금 보이죠? 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 앞에 큰 운동장처럼 저기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만 지나면 유철리 착륙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충분히 지나갈 것 같죠? 남풍 계열이면은 쉽게 지나갑니다. 저기를. 저 정도 눈에 보이면은 고도가 치마가 별로 안 되고 바람 타고 가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면은 유철리 착륙장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저기를 못 넘어가요. 바로 이제 정풍이기 때문에 고도가 계속 까질 겁니다. 공터가 보입니다. 저 공터를 넘어서 논 하나만 건너면 이제 다리가 있어요. 철길, 여기 오른쪽이 철길인데 저 공터만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유철리 착륙장이 나옵니다. 워터페러 연습장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앞에 어딘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도가 점점 까지니까 열이
열이 여기서 안 튀면은 논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천 겨울 그 봉토에 내리거나. 한 열이 있는데 잡아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고도를 올리려고. 고도가 올릴수록 왼쪽으로 자꾸 밀립니다. 자, 여기서도 자꾸 목적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정풍 쪽으로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서클링을 하다 보니까 열과 반대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열이 안 빠지려면은 열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그냥 전진을 하면서 드리프트 되면서 그걸 타고 계속 서클링을 하면은 열에서 안 빠지고 갈 수 있죠. 하지만 목적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죠. 느낌상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목적지하고. 오히려 고도 올린 만큼 더 멀어졌어요. 이게 득을 본 건지 손해를 본 건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스타클링을 포기하고 여기서 또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다가 또 열이 치워주면 좋은 거고 보도가 그렇게 녹진 않기 때문에 이 도로 넘어서 저 공터도 못 넘고 어딘가에 거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지금 정풍 방향입니다. 자, 저 공터를 아까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책도 없어요. 모두 다 까지고 지금 여기 냇갈 옆에 내리거나 농로에 내리거나 전봇대 전기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빈 논이 하나 보입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랜딩 들어갈 것입니다. 태풍 지나가고 장마가 끝나서 그런지 냇갈에 물이 좀 제법 차 있어요. 낚싯대만 있으면 여기서 딱 낚시 한번 딱 하고 그럼 좋겠지만 이제 비행하러 올 때는 낚싯대를 안 갖고 오니까 자 랜딩 들어갑니다. 정풍에 딱 맞춰 놓고 속도를 주고 그대로 랜딩 브레이크 잡고 사뿐하게 자 오늘도 안전 비행 감사합니다.